What's up, guys?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M 강남센터의 그린 오픽입니다. 다들 오픽 공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각기 다른 주제에 맞게 정말 많고 많은 그 모든 스크립트를 다 하나하나하나 달달달 외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많은 주제들이 있죠. 그렇게 하기에는. 일단 선택형 주제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영화 보기나 음악 감상, 뭐 여행 가기를 비롯해서 뭐 춤추기, 자전거 타기, 요리하기 등등. 그리고 이제 돌발형 주제로도 이제 빈출 도수가 높은 호텔이나 은행, 건강 관련, 날씨 관련, 기술 관련, 그리고 뭐 재활용이나 GD 이런 것까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롤플레이까지. 이런 거 따지면은 주제가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주제에 맞게 영화면 영화, 요리면 요리, 그리고 뭐 집안일이면 집안일 다 하나하나 그 주제에 맞게 공부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게 공부하고 계신다면 정말 큰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픽 공부를 한 1년 동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무슨 고시 공부도 아니고 빨리 끝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영상에서 다양한 주제에 맞게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콤보를 총 저희 수업 때 10가지를 가르쳐 드리는데, 이 영상 속에서는 그 10가지 중에 하나인 김치 콤보에 대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 김치 콤보는 이제 저희가 수업할 때 공부를 할때 이제 요리하기를 선택형 주제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요리하기 레슨 안에 있는 질문입니다. 실제 요리하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You indicate in the survey that you cook. When do you usually cook? How often do you cook? For whom do you usually cook? I also want to know what kind of food you usually cook. 자, 이제 빨간색으로 코딩이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코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 질문의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핵심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when, 언제 보통 요리하니? 그리고 how often, 얼마나 자주 요리를 하니? for whom, 누구를 위해서 요리하니? 마지막, what kind of food, 어떤 종류의 음식을 보통 너는 요리를 하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맞게 답변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까요? 김치에 대해서 저희는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김치에 대한 설명으로는 지금 보이시는 스크립트처럼 할 수가 있겠죠. 자, kimchi is a traditional Korean food made from fermented cabbage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김치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밑줄을 그은 이유는 김치와 같은 고유명사, 채점관들 모릅니다. 그렇죠.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는 분들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김치가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느껴봤지만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인들이 자주 먹는 그런 음식은 아니니까, 흔하게 먹는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채점관들도 웬만하면 다알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고유의 음식이니까 채점관들이 이제 모르는 김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잘 설명해주면 좋으니까 또박또박하고 명확하고 천천히 발음을 해주시는 겁니다. Kimchi is a traditional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코딩들이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파란색 코딩들이 있고 초록색 코딩들이 있어요. 파란색 코딩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강세나 발음에 유의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초록색 코딩들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든지 쓸수 있는 만능 표현들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코딩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일단 파란색 코딩 먼저 봐볼까요? Traditional Korean food, traditional, traditional. 자, 강세 두 번째 있습니다. Traditional, traditional 아닙니다. traditional도 아니고 두 번째 있습니다. 강세 traditiona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강세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단어나 이런 것들을 읽을 때 강세가 있는 부분들은 제가 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이렇게 traditional, traditional, traditional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강세 연습하는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강세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치는 한국 전통 음식이야. Made from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진? Fermented. Fermented도 강세 두 번째 있습니다. Fermented cabbage. 발효시킨 배추로 만든 한국 전통 음식이야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 can't get enough of it. 자, I can't get enough of it. Can't와 같이 not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정어가 있는 단어들, not이나 never 같은 부정어들 있잖아요.
이런 부정어들에는 당연히 강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I can't get enough of it, even though I eat it almost every day, because it's my all-time favorite food. 자,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제가 일단 하나하나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I can't get enough of i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질리지가 않는다란 말이에요. 질리지가 않는다, 물리지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it은 김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김치가 질리지가 않아. Even though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I eat it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같이 김치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질리지가 않아. Because it's my all-time favorite food. 자, all-time favorite이라고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최애 음식을 얘기를 해요. 나의 최애 어떤 것들, 최애 누구, 어떤 배우, 최애 배우다, 최애 가수다, 최애 영화다, 최애 음식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표현이 영어식으로 이제 all-time favorite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치는 내 최애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거의 매일같이 먹는데도 질리지가 않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t's like, you know, out of this world. 자, 김치가 진짜 out of this world 같아. 무슨 말이냐? 직역해 볼까요? This world, 이 세상 out, 밖에 있다. 이 세상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너무나 훌륭하고 맛있고 대단하고 정말 최고니까 이 세상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이 세상 게 아닌 것 같아. 자, 그다음 it's a bit spicy and salty 하면서 톤을 올려줬어요. 화살표 보이시죠? 파란색 코딩. 자, 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픽 시험 보실 때. 왜 그럴까요? 오픽 시험은 실제 친구와 얼만큼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는지에 포커스를 두는 시험이기 때문에 채점관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화를 하듯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친구와 대화를 하실 때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야, 너 어제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되게 딱딱하게 나는 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 거기 밥이 정말 맛있더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나요? 로봇처럼? 감정이 없는 로봇이죠, 그러면. 아니죠. 어제 뭐 했더라? 어제, 아, 맞다. 우리 집 앞에 일식집이 하나 생겼는데 내가 어제 거기 일식집에 갔다? 이러면서 갔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톤을 올리잖아요. 어쩔 땐 올리고, 어쩔 때는 내리고, 어쩔 땐 올리고, 내리고, 이런 톤.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톤을 올리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올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It's a bit spicy and salty, but it's very popular among foreigners. 자, 조금 짜고 매운데도 불구하고, 그게 되게 외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Have you tried kimchi before?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너 전에 김치 먹어본 적 있어? If you haven't tried yet, 너 아직 안 먹어봤으면 you should. 널 한번 먹어봐야 돼. You can never go wrong with it. 너는 자 마지막 문장, 마지막 표현 정말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죠. 김치 콤보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You can never go wrong with it. 직역해 볼까요? 너는 그것과 함께라면 절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 틀릴 일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어떤 것을 이렇게 추천을 한다고 할 때, 음식이 됐든, 뭐 영화가 됐든, 어디 장소가 됐든, 뭔가를 누구한테 추천할 때, 너 이거 한번 해봐. 너 이거 해보면은 절대 후회할 일 없을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You can never go wrong with it. 너 김치 안 먹어봤으면 먹어봐. 너 절대 후회할 일 없을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지금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 I can't get enough of it. 자, 그리고 두 번째, all-time favorite. 자, 세 번째, out of this world. 자, 마지막, 네 번째, you can never go wrong with it. 이렇게 네 가지 표현들 있죠. 정말 다 중요합니다. 자, 김치 콤보에서 나오는 이네 가지 표현들로 이루어진 게 바로 이제 김치 콤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현들은 원어민들이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인데, 제가 이렇게 말로만 여러분들께 이거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하면은 신뢰가 안 가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소셜 미디어가 있는데 참 SNS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SNS 콩글리시입니다. 아시겠죠? SNS 콩글리시 미국인들은 뭐라고 말한다? 소셜 미디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몇 가지 사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가 있는데 첫 번째 페이스북입니다. 거기서 제 친구가 올린 글이에요. 사실은 제 친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했을 때
제 바로 위에 supervisor 상사였습니다. 이제 얘가 이 상사가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 생활을 지금 즐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it's been a while since I've been on Facebook, so here are some pictures of my new life. I'm eating as much Korean food as I can. 자,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정말 많은 한국 음식을 먹고 있어. 그리고 김치찌개 is my 자, 빨간색 밑줄 그은 표 봐보세요. My all-time favorite food in the world. 보이시나요? 김치찌개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최애 음식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되게 귀엽지 않나요? 뭔가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되게 뭔가 괜히 뿌듯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쓸 수가 있고, 자, 이제 페이스북 말고 제가 이용하는 또 다른 소셜 미디어입니다. 봐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는 제 친구가 또 다른 어떤 장소에 가서 굉장히 멋있는 이런 조각상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쓴 글이에요. 자, exploring the unexplored temple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marvelous 그리고 막 magnificent, unbelievable 이런 말을 써주면서 야, 굉장히 멋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있는 조각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면서 여기 지금 빨간색 밑줄 그은 표현 봐보세요. Out of this world 보이시나요? 이 조각상들이 너무 멋있어서 진짜 이 세상께 아닌 것 같았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로만 모든 콤보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롤플레이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롤플레이에서는 이 김치 콤보를 혹시 못 쓸까요? 쓸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정 상황에서 쓸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식당입니다. 자, 롤플레이에서 이제 돌발 질문으로 식당 관련해서도 문제가 가장 빈출 도수가 높은 주제 중에 하나죠. 너가 식당에 가고 싶어.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그 식당에 같이 가자고 해봐.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쵸? 빨간색 코딩들만 봐볼게요. New restaurant. You wanna go there? 자, 새로운 식당이 있다. 너가 거기 가고 싶다? Call your friend and ask him. 자, 너가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같이 가자고 한번 해봐. 이런 상황인 겁니다. 11번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롤플레이를 여러분들이 오픽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셨다거나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실제 친구와 전화하듯이 액션을 좀 취해 주셔야 돼요. 우리도 친구와 전화할 때, 여보세요? 야, 나야. 야, 뭐해? 아무것도 안 해? 야, 이따 저녁 먹으러 갈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여보세요? 너 뭐해? 아무것도 안 해? 이따가 저녁 먹으러 갈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잘안 하잖아요. 굉장히 뭔가 딱딱하고 졸려하겠죠. 채점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외운 거를 이렇게 낭송하는 듯한 느낌이고,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친구가 전화하는 상황인 거예요. Hello? Hey, Jake. It's me, Green. Yeah. How you doing? I'm good. Yeah. Hey, what are you doing now? Oh, you're free. Okay, so, you wanna have a dinner? You wanna go have a dinner together tonight?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 우리 집 앞에 식당 하나가 있어. 거기 한번 같이 가자. 그러면은 이 식당에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겠죠. 야, 이 식당에 여기가 뭐 이탈리안 파스타 집이라고 해볼게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오픈을 했는데 여기에 내가 지난달에 한번 가봤어. 근데 파스타가 야 정말 맛있더라.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또 갔어. 근데도 너무 맛있어서 질리지가 않더라. I can't get enough of it. I can't get enough of it. 질리지가 않는다. 왜? 그 이탈리안 파스타가 my all-time favorite food이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탈리아 파스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완전 진짜 이 세상 음식이 아닌 것 같아. It's like, you know, out of this world. 이 세상 게 아닌 것 같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야, 너그 식당 안 가봤지? 무조건 가봐. 너 정말 후회할 일 없을걸? You can never go wrong with it.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너무 작아서 이 위쪽에다가 이제 사진을, 영상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하나가 생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처럼 이제 식당 관련해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아까처럼 요리 관련해서 얘기를 하든 음식 관련된 상황에서만 김치 콤보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음식 관련된 상황이 아니고서는 김치 콤보를 혹시 못 쓸까요?
아니죠. 쓸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김치 콤보라고 해서 꼭 김치로만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음식 관련해서만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거 콤보는 제가 다 만든 거로서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김치 콤보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다른 상황을 봐볼게요. 자, 선택형 질문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영화 보기와 여행 가기 이두 가지 질문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1번 영화 보기입니다. 자, 너가 설문지에서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 What kinds of movies? 어떤 종류의 영화를 넌 좋아하니? 그리고 두 번째 빨간색 코딩, favorite genre. 너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 영화 장르는 뭐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나는 로맨틱한 영화를 좋아해. 타이타닉 같은 것들 있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타이타닉 정말 좋아. 타이타닉은 내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봤는데, 질리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I've watched Titanic a million times already. But I can't get enough of it. 자, 타이타닉을 나는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질리지가 않아. 왜? Because it's my all-time favorite movie. 자, 여기서 food를 movie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야, 타이타닉이 정말 잘 만들었어. 명작이야, 명작. Titanic is like out of this world. 야, 너 타이타닉 봤어? 안 봤으면은 무조건 한번 봐봐. 내가 강추, 강추. 무조건 너 봐야 돼. 너 절대 후회할 일 없을걸? You can never go wrong with i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여행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like to take traveling domestically. 자, 너가 설문지에서, 자, domestically라는 단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국내로란 뜻이죠. 자, 국내 여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국내 여행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설문지에서 이제 작성을 했잖아. 그리고 tell me about some places. 너가 국내 여행을 방문한 몇 군데의 장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래? 거기를 너가 왜 좋아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국내 여행 중에서 뭐 제주도나 부산이나 이런 데를 놀러 갔다. 그리고 especially 제주도가 정말 나는 좋았어. 나는 제주도를 매년 여름마다 가. 제주도 바닷가가 정말 예쁘거든. 매년 여름마다 제주도 갈 때마다 나는 아 절대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I can't get enough of it. 이렇게 똑같이 I can't get enough of it. 제주도를 매년 여름마다 가지만 질리지가 않아. 그리고 제주도 가면은 제주도에는 흑돼지랑 말고기가 정말 유명해.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먹어봤는데 야 진짜 맛있더라. It's my all-time favorite food.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야 제주도 바닷가는 정말 예뻐. 정말 아름다워. It's like out of this world. 자, 그리고 너 제주도 가봤니? 너 한국 와봤어? 한국 와봤으면 혹시 제주도 가봤니? 안 가봤으면 나중에 한국 오게 되면은 제주도 한번 가봐. 너 절대 후회할 일 없을걸? You can never go wrong with i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김치 콤보에 대해서 이렇게 다 공부를 해봤어요. 자, 이제 오, 화면을 너무 크게 하니까 이거 너무 얼굴이 커 보이는데? 조금만 뒤로 갈까요? 네. 김치 콤보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한 거는 정말 이제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콤보가 9개가 더 있어요. 저희 수업 때 실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같이 가르쳐 드리고 공부를 하는 콤보는 총 10가지 콤보이고요. 그 중에 하나인 김치 콤보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유를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 나머지 9개 콤보들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꼭, 같이 오피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 회화 쪽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이러시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수업하고 있는 상황만 아니라면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톡 아이디는, greenopic입니다. greenopic. 여기로, 네. 카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